좀 더 구체적으로 하은이가 뭘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선생님이 좀 설명을 해주세요. 네. 우리 하은이네 가족을 위해서는 제가 크게 두 가지를 초점을 뒀는데요. 일단 정서적인 부분이랑 자존감을 높이는 부분에 초점을 뒀어요. 그래서 세 가지로 정리를 했는데 첫 번째로는 이제 신체적인 놀이보다는 정서적인 놀이를 이제 즐기는 이제 그런 것을 잡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아까 잠깐 비주얼 보셨듯이 하은이가 체력이 그렇게 강하지는 않은 편이에요. 근데 이제 욕심에 붙여가지고 계속 움직여 다니고 이제 그러죠. 이제 그래서 이제 자꾸 그 신체적인 놀이를 집중하다 보면은 본인이 지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아이들이 체력이 약하면 엄청 짜증내게 돼요. 그러니까 본인이 맞아요. 힘들어서 짜증내는지 모르고 뭔가 이렇게 불만족감이라고 지각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 체력을 유지시키면서 노는 놀이가 좋을 것 같아서 제가 여기 정서적인 놀이에 초점을 뒀는데요. 네. 여자이니까 할 수 있는 놀이가 되게 많아요. 우리 여기 요리 전문가 선생님도 계시지만 저는 제가 만약에 딸이 있다면 이런 음식 만드는 놀이가 굉장히 정서에 좋거든요. 요리 좋아요. 네. 선생님 아들도. 그런가요? 네. 네. 실제 요리를 할 때 무슨 뭐 카레라이스를 만들 때 옆에서 작은 플라스틱 칼로 이제 뭐 감자 같은 걸 썰게 하신다든지 이런 것도 좋고요. 아니면 요즘 이렇게 찰흙이나 밀가루 반죽도 많이 있거든요. 네. 이제 그런 거 가지고 조물락조물락 거리면서 엄마랑 같이 오순도순 얘기를 나누면서 노는 거 좋고요. 색감도 참 다양하잖아요. 그럼요. 음식은. 냄새도 나고 요즘은 정말 음식 같거든요. 네. 그리고 요즘 또 자연 이제 가을이 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찬 바람도 불고 날씨가 좋던데 이렇게 너무 뛰어다니지 말고 그 공원에 산책하시면서 이렇게 돌멩이라든지 나뭇잎, 꽃잎 요즘 이렇게 굉장히 예쁜 색깔로 변하고 있어요. 네. 이런 거 이렇게 모아 오셔가지고 집에 커다란 도화지 펴놓으시고 앉아가지고 이제 이렇게 붙이면서 이렇게 꾸미 수 있어요. 그런 놀이들이 정말 이렇게 촉감도 자극하고 굉장히 정서 발달에 좋거든요. 네. 이렇게 꾸미는 거죠. 뭐 크레파스로 그리기도 하고 붙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제가 하나 또 권해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막내도 태어나고 이제 내 가족이 이제 완성이 되셨는데 가족 티셔츠 같은 거 만드는 놀이 요즘 되게 재밌어요. 가족 티셔츠요? 네, 저도 한번 해봤는데 그 면티 그냥 하얀 면티나 네. 색깔 티 한 2천 원 정도 파는 거 있어요. 네. 그런 거 이렇게 사이즈 맞게 사시는 거죠. 엄마 거, 아빠 거, 우리 아이 거, 하은이 거 만든 다음에 이제 티에 그릴 수 있는 물감들이 있거든요. 그걸로 글씨를 쓴다. 요즘 글씨 이제 막 쓰고 있죠. 그래서 글씨로 뭐 엄마, 아빠 쓴다든지 하은이 얼굴 그리고 이래서 입고 다니면 굉장히 자랑스럽잖아요. 아니, 우리 가족 티 하은이 아니래도 보통 네. 집에서도 할 수 있어요. 가족 간의 유대감도 생기고 네, 되게 좋을 것 재밌는 같네요. 놀이인데 정서적으로도 굉장히 좋은 놀이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과정 자체를 함께하면서 즐길 수 있는 걸 가르치는 네, 것도 되겠네요. 과정도 굉장히 중요하고 이게 또 결과물이 남습니다. 그렇죠. 티셔츠로. 네. 그리고 자존감을 높여주는 네. 놀이도 있어요? 네, 자존감 높여주는 놀이는 네. 이제 아마 하은이가 아무래도 이제 미리 알아서 잘 하고 있을 것 같은데요. 뭔가 이렇게 내 뜻대로 상황이 움직여주는 그런 느낌을 통제감 같은 거를 갖게 되면 굉장히 안정감도 획득하고 자존감이 높아지는데 역할놀이 아까 좋아한다고 얘기하신 것 같은데 선생님이나 네. 엄마나 뭔가 이렇게 지시를 내리고 이렇게 주변에 이렇게 쫙 애들 깔아놓고 노는 놀이 아까 놀이에서 대장하는 거 좋아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뭔가 이렇게 자기 효능감 같은 거 충족시킨 놀이가 되게 좋아요. 아이들이 엄마하고 아이 놀이를 할 때 자기가 엄마하고 그럼요. 엄마가 아이 하는 거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네. 엄마가 얘 저것 좀 갖고 와라 뭐 그러면 가져오고 뭐 애기 목소리 맞아요. 막 이러면서 되게 좋아해요. 엄마가 네. 좀 기대 부응해 주셔야 되고요. 네. 그러니까 뭐 기저귀를 간다든지 동생을 돌봐주는 그런 작은 역할을 주셔서 그런 거에 대한 칭찬을 해주신 것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실은 이제 아까 이게 하은이 고민이에요. 왜소한 게 고민인데 이제 이것 때문에 실은 자칫하면 기가 죽거나 이제 이렇게 억눌릴 수가 있는데요. 네. 이제 뭐 작고 크고 이게 좋고 나쁘고가 아니라 이제 하은이의 장점이라는 거. 하은이 개성이고 다른 점, 특별한 점이라는 거를 이제 강조해서 하은이의 다른 장점들을 살려주는 거예요. 말을 잘하니까 동화구연을 한다든지 글을 쓴다든지 아니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부족한 것에 초점을 두지 말고 하은이가 잘할 수 있는 점에 어머니께서 많이 격려를 해주시고 너는 네. 특별한 다른 아이라는 거 남들과 비교하지 마시고 그런 걸 강조해 주시면